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금요일 장에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에 미국의 소비량을 꺾으면서 금리나 다시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달아봤고요. 의료 대란 우려 속에서 오늘 비대면 관련주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배터리 셀 3사가 동반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 도와드릴게요. 오후장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력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고요. 거기다가 강세 흐름도 오후장에 더 높아졌습니다. 2647포인트 오늘 고점 근처인데 지금도 그 금방 아래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6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인기관의 매수세도 아침보다 더 늘어났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좀 롤러코스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권 반복하면서 오가고 있는데 지금 857선으로 약보합권으로 다시 들어왔네요. 지금 그 기관 안에서 투신이 매수에서 매도 전환한 상태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터리 셀 3사가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자리에 앉아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3.9%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셀 3사가 그동안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래 겪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조정받더니 다시 하루 만에 아주 탄력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인기관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포착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볼까요?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기아,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정도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함께 LG화학도 최근에 GM의 양극재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자, 기아도 현대차 따라서 계속 좀 신고가를 향해서 더 직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코스닥 흐름도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 그리고 알테오젠이 강한 흐름입니다. 알테오젠은 어제부터 계속 좀 상승 추세 유지하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 최근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수가 에코프로 형제주에 들어오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볼게요. 올해 들어 266% 상승률을 기록했던 엔캠 오늘은 조정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강하게 추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그 흐름은 꺾이지가 않았다라는 점 다시 반등이 나올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리노공업 소켓 종목으로 반도체가 올라갈 때 최근에 같이 좀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 박세권 탈출 못했습니다. 4%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의사단체와 정부가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주만 그 사이에서 싱글벙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1월 30일 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걸 완화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던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의사 증원 소식 때문에 의사 단체에서 좀 반발이 많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정부 측에서 비대면 진료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비대면 의료주가 집중을 받기 시작했고, 어제 그 복지부 차관 쪽에서도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강구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하루 반짝 급등한 건 아니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스멀스멀 올라온 움직임 많았거든요. 관련주 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많이 쓰시는 어플인 것 같아요. 굿딱 운영 기업입니다. 그다음 강한 종목 오늘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도 최근에 꺾었다가 다시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움직임인데 국내 유일 원격으로 전용기기로 식약처 인증까지 받았고 국책과제도 이전에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29%까지 올라갔다가 시세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케어랩스 다음으로 상승률을 오후장에 지켜주고 있고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즈케어텍, 소프트센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비트컴퓨터는 아쉽게도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쭉 달고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소프트센은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오늘 시세가 약합니다. 이렇게 가격별로 좀 변동성이 있다는 점. 과연 대장주가 계속 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제는 올랐고 오늘 떨어진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 구간 시세를, 넘어갔네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쪽도 지금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루닛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좋았고 올해에는 영업 손실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높았는데 사실 영업 손실은 계속 지난해부터 겪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57억 원이 증가했는데 다만 지금 볼피라 인수를 목표로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5월의 목표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인수가 체결이 돼서 확정이 되면 강력 미국 쪽의 판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가이던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피라 헬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려는 그 계획 단계에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40%의 뭐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스탁 한번 볼게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이프 시네틱스와 셀바스 헬스케어, 뷰노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의료 AI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어제 라이프 시네틱스 같은 경우는 그 피부와 AI 확증 임상 성공했고 오늘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이틀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바닥에서 강력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의료 AI 종목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 아니고 이틀 전에 나온 소식인데 셀바스 인비전을 설립하면서 미국 기업과 함께 손을 잡았고 아시아 시장 공략한다고 합니다. 뷰노는 현재 주가 부진을 많이 겪고 있지만 디캅스 매출액이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면서 목표 주가 4만 5천 원 제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주들 스탁 보시죠. 아 케어랩스가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인성정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윗골이 달았는데 조금 전보다 약간 좀 주가를 회복했네요. 유비케어도 그 안에서 세 번째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과연 키마추기가 나올지 대장주가 더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보시죠. 테슬라가 간밤에 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스톡옵션 관련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장밋빛 전망을 비쳤는데요. 테슬라 계속해서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수익성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되니까 배터리 셀 3사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이루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건 삼성 SDI인데 내년에 미국 공장도 가동화가 되고 전고체 요즘 핫하잖아요. 전고체, 전액 이런 종목들, 이런 부품들 신규 수주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엔솔도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하나 문제가 그 최근에 GM하고 그 세액 공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우리도 나눠줘라 이런 갈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을 못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고 SK이노베이션은 SK온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을 받은 뒤로 계속해서 증권가에선 부정적인 시선이 아직까지는 팽배합니다. 다만 원유 사업이 좀 잘 될 거라는 점 실적 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 양극재 25조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LG 엔솔과 LG 화학이 이 중에서는 좀 최근 들어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2차전지 슬슬 수익성 회복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공급망이 가장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회복이 돼야 한다. 그래야 양극재 기업들이 다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리튬 공급망 경쟁이 좀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가 있어요. 그 리튬 가격이 작년 12월에 팍 올랐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 더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LG 엔솔도 최근에 리튬 쪽으로 공급망 개편을 위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도 1월보다는 2월 달에 조금 반등을 한 모습도 포착이 되어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분기부터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슬슬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용평가 이야기도 체크를 해드렸고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전기차 수요 둔화 일시적일 것이다. 회복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 2차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간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TCC 스틸이 오늘 진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소재 안에서 소재의 움직임이 오늘 조금 더 강하게 포착되고 그 안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6% 정도 시세를 주고 있고 뭐 사마 알미늄, 코스모 신소재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삼화페인트도 최근에 전해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갑자기 급등을 했었는데요.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